realtor 다운이 정입니다. 오늘은 파사디나에 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콘도는 감히 파사디나에서 최고로 럭셔리하다 할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Terraces at Ambassador Garden이라는 곳인데요. Historical Old Town Pasadena를 걸어서 갈수 있는 그런 좋은 로케이션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52 유닛이 있고요. 모든 유닛은 3베드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2.6에서 한 3 밀리언까지 이제 버라이티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유닛은요, 3베드룸 싱글 레버 유닛입니다. 일단 주방 먼저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방은 보시다시피 한 웬만한 스탠다드 사이즈 아일랜드의 한두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스툴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아마 한 6명까지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아일랜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공간 활용을 참 잘해서 지금 여기가 다 캐비닛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안에다가 집어넣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게이 키친에 또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캐비닛트리도 이제 이탈리안 메이드고요. 그리고 모든 어플라이언스도 굉장히 하이엔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캐비닛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 옆쪽으로는 또 팬트리 스페이스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공간을 캐비닛을 만드셔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창고로 쓸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모든 윈도우가 다 폴딩 어웨이 컨셉으로 무슨 문을 다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반 정도 열어놨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당겨서 닫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열어서 하나를 다 열어가지고 아웃도어 스페이스와 인도어 스페이스를 정말 이렇게 연결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티나 아니면 날이 좋을 때 마치 이렇게 밖에 정원에 앉아 있는 느낌을 인사이드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또 다이닝 룸이 키친 바로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다이닝 테이블을 한 10명은 충분히 아주 컴포터블하게 앉을 수 있는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또 워낙 럭셔리 콘도인 만큼 이제 테크놀로지도 참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팩스튼이라는 브랜드에 이렇게 게이트 모든 비디오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리빙룸, 다이닝, 키친, 그리고 기역자로 있는 패리오, 그리고 여기 유닛은 지금 스트리트 레벨이고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또 바로 또 랄프가 있어요. 마켓이, 고급 랄프 마켓이 있어서 다니기도 편한 유닛이고요. 이제 오른쪽 사이드는 마스터 베드룸과 댄, 그리고 투 베드룸, 그 토로 쓰리 베드룸이 이쪽 사이드에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유닛은요, 방금 본 유닛 같은 레버에 있는 3bedroom single 레버입니다. 여기는 좀 전에 봤던 3bedroom과 다른 점이 한 두 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들어오시면 제 뒤편으로 formal dining room이 이렇게 separate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본 다른 유닛은 이제 다이닝 룸과 키친이 옆에 붙어 있었는데요. 요거는 separate하게 해서 조금 더 formal한 느낌을 살린 것이 이제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ntry 옆에 이제 여러 캐비넷트리가 되게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이 집의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제 뒤로 보시는 이 folding door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다 열려요. 그래서 outdoor space와 indoor space를 하이브리드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집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bedroom이 양쪽에 있는데요. 오른쪽은 bedroom master suite과 그리고 조그만 bedroom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왼쪽 사이드에는 laundry room과 그리고 bedroom, bathroom 두 개가 이쪽에 또 있습니다.